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받아 했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예, 요나서의 말씀. 아수르가 중동과 또 주변 국가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또 침략하고 위협하고 있던 시절, 이스라엘이 그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를 회개케 하시고 또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도록 하시는 그런 큰 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서는 그와 같은 시대적 배경의 선지서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고래 뱃속에 큰 물고기죠.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다가 나온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나의 표적,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음부의 권세, 죽음의 수월에 갇혀 계시다가 부활하신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은 이 요나의 모델을 닮은 것이다. 바로 그 사실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고 또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연관성이 있는 책이 이 요나서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 부르심의 핵심은 요나에게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케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물론 자신의 뜻을 꺾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의 배경을 이루는 제국들에 대해서 제가 특징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수르는 이 패권주의 그리고 확장 정책을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40여 개국을 정복하고 정벌하면서 끊임없이 그 호전적인 국방정책, 외교정책을 이어나갔는데 그러나 실속이 없었습니다. 아수르뿐이 아니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에 이어지는 그 제국들은 사실은 실속이 없었습니다. 군사만 일으키면 그냥 거저 먹듯이 주변 국가들을 이렇게 통합해 나가고 제국을 이루기만 하면 작은 나라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백년 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군사력을 일으키고 패권적인 팽창 정책을 폈을 뿐이지 그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또 문화적으로 병합하고 이질적인 부족
민족 국가를 하나로 묶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들의 마음을 얻고 달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수르는 경계를 끊임없이 넓혀갔지만 사실은 그렇게 통합하고 다스릴 만한 제국의 어떤 정신, 스피릿 그리고 통치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결국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유다를 무너뜨리려다가 그만 자멸하고 말죠. 그리고 오랫동안 아수르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토사에 갇혀서 18세기까지 역사 속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정말 있었는가 의심할 정도로 자취가 사라진 그 제국이 아수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나라들을 세우거나 없애거나 하시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상의 민족이 이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시행착오를 반복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연과 우주와 또 생명에 대하여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리셋하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가운데 아수르와 같은 민족들이 물론 일어나겠으나 하나님은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이어가실 뿐이고 구원의 이야기를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으키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유럽을 재복음화해야 한다. 그런데 그게 어렵다면 우리 하나님의 팔이 짧거나 엘리야가 얘기하고 이사야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하나님의 이 일을 하기에 하나님의 성품과 공의가 합당하지 않으시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굳고 단단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고 또 우리의 전도의 그런 노력이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 우리는 누구를 탓해야 합니까? 내가 설득력이 없고 내가 친화력이 없어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이 주님 앞에 죄송하고 나의 책임이 되는 것처럼 해야 됩니까? 그래야 겸손하고 그래야 더 기도하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이 그들에게 불충분한 것입니까? 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족합니까? 저는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나 저에게나 조심스러운 것은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 오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능력이 없거나 또 하나님의 사랑에 한계가 있거나 우리가 가진 믿음과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뭔가가 정성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뻐하심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열매 맺고 모델이 되고 우리는 앞서 달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만 예수 잘 믿고 앞서 달리면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책임은 없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가벼운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거운 짐지고 짐짓, 이 세상이 잘못되어 가는 게 결국은 우리 때문이고 예수,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로 책임이 넘어가는 것은 성도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어려운 시대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이 여로보암 2세 때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본 것처럼 세상적으로 융성하고 부강했지만 그러나 그게 좋은 시절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또 엘리야를 통해서 3년간 하늘의 문을 닫고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던 그 시절에, 그 시절은 어려운 시절이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찬송하면서 그 옛날 용맹스럽던 다윗왕의 역사와 그리고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그때 그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내가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고 또 그런 배경을 이루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이 극적으로 잘 드러나 있었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는 시절은 어떤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다고 우리는 보지 않고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그때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이 점점 교묘하게 마음이 악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불신앙을 정당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도끼 눈을 뜨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시절을 맞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변함없이 복음을 사랑하고 주의 은혜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일 뿐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들릴지 잘 모르겠어요. 기회를 얻든지 얻었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내야 된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를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DNA가 있고 이것이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그리고 이를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부탁이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스스로 이것을 지켜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왕좌왕할 거예요. 예.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의 교회를 주님 앞에서 강건하게 하고 등대된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기쁨을 얻고 감사함을 얻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나가야 돼, 선교를 위해서 나가야 돼, 교회를 흩어서 나가야 돼. 그것은 자칫하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이것을 견뎌내야 돼. 이 유럽을 재보고마하지 못하고 독일을 건져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부 다 책망을 받을 거야.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겁니다. 주님 앞에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서로를 굳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은 주님의 귀한 전사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요나의 비관주의, 아수르가 세상을 덮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하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불러서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 그런 거예요. 제 책임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전하는 자는 전하는 자의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나심을 마리아에게 알게 하는 건 천사의 그냥 사명일 뿐입니다. 그 이상의 책임은 없습니다. 천사에게 가서 이거 어떻게 될까요? 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요, 천사는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몰라요. 예. 알아도 말할 수도 없어요. 아니, 그냥 이것만 전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나한테 더 이상 묻지 마. 예. 그럴 뿐입니다. 우리는 그럴 뿐이에요. 우리는 대강절을 준비하고 2022년에 성탄절을 성경적으로 맞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뤄낼 뿐입니다. 내년 일은 내년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또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인간의 역사가 그러하죠. 또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해외에서 고향 떠나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방식도 트렌드가 변하죠. 여기서 오래 사신 분들에게 들었어요. 한때는 뭐가 먹고 살만하다, 사업하는 분들이 그래서 가죽을 또 다 하다가 또 이것도 하다가 호텔 쪽으로 사람들이 하다가 뭐 미국의 세탁소 뭐 이런 딜리버리 뭐 이런 것 마찬가지죠. 디아스포라 특히 한국 교민들이 많이 하는 거, 주유소도 있고 뭐도 있고 또 레스토랑, 호텔. 그런데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수출입들 여러 가지들을 하고 예, 그런 가운데서 또 마켓도 하고 예, 그런 트렌드들이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들. 예, 해외 어느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굉장히 커지기도 하고 그리고 줄어들고 사라지기도 하고, 미국의 이민 역사를 보면 그렇게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모이거나 아니면 줄어들거나 이런 경향들을 보입니다. LA 지역으로 몰렸다, 아니요 요즘은 시카고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애틀랜타 같은 데는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나 그것도 경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는 교회들이 그쪽에 많아지고 있다가 이제 점점 적어지기 시작하고, 우리도 그런 흐름 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20년이 좀 넘게 교회를 섬겨오면서 해마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초에 IMF 이후로 또 한 번 경제 위기가 온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주재원 신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2004년인가요? 대거 한국으로 이렇게 귀임을 시켰어요. 그래서 60여 가정인지 60명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60명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 일시에 그렇게 귀국을 했어요. 그때 느낀 생각이 뭐였느냐면, 예,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 한국 사회처럼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뿌리가 없이 임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근거가 사라질 수도 있고 언제 해체될 수도 있는, 물론 주님의 교회가 그런 말을 쓸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항상 어떤 종말론적인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 속에서 우리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흐름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약해지거나 혹은 사라지거나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코로나 같은 것을 겪으면서도 역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았죠. 한 해 한 해를 지나면서 그런 종말론적인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올해 열매를 내고 올해 잘해야 될 텐데, 그래서 아마 올해가
고비일지 몰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양육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람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잘 해야 될 테인데 디아스포라에게 100년 대계라는 것은 없습니다. 10년 후라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2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인도하셨다. 이 사실이 감사와 또 감격이 됩니다. 물론 미진한 점이 있고 하나님 앞에 더 세워져야 될 텐데 청년들이 좀 불같이 일어나야 될 텐데 다음 세대가 정말로 엘리트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 텐데 그 가운데 상처 입고 흔들리고 그리고 아픔을 겪는 세대들이 없어야 될 텐데 또 장년 세대가 이 유럽을 견인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의 군대로 서야 할 텐데 여러 가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과연 우리에게 허락된 것일까?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들의 공동체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시대가 이 시절이 과연 이와 같은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을까?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가서 선포해라 그것이 너의 할 일의 전부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영광과 축제의 예배를 드리고 한 영혼을 주님께서 우리의 허락하신 삶 속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열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신 그 자취를 구원의 역사에 기록해 놓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2023년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강절이 중요합니다. 주님 오신 날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빛의 축제를 만들고 그리고 세례자를 세울 것입니다. 이번에 유아, 아동, 그리고 입교, 장년, 세례까지 이준 목사님 총 몇 명? 20? 또 이제 아프구나. 네. 하여튼 20몇 명 되죠? 30명 안 넘죠? 예, 세례자가 세워집니다. 작년 세례자가 11명이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늘 입교하고 세례하고 또 세례 교육을 복음의 핵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영광됩니다. 제가 청년들도 새로 오는 청년들에게 이제 그 교육 컨텐츠가 좀 새로워지면 좋겠다. 그 부분에도 제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넓지 않지만 할 일은 많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그 일들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함이 됩니다. 또 영광된 세례 예식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대강절에 2022년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크리스마스 시즌 주님의 대강절을 드려야지 그리고 그때 우리가 예배의 부흥을 올해 한 해 꿈꾸었는데 클라이막스를 하나님 주옵소서 내년 일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주님이 또 다른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2023년 한마음교회에게는 25주년이지만 주님께 그 25주년의 기념비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님의 계획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비전을 주시는 대로 저희는 제자 훈련이 이제 증식하는 그런 열매 맺는 구조를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께 그런 소원을 주셨습니다. 소그룹과 순모임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제자 양육을 해서 그들이 문자 그대로 열매가 이렇게 번식해 가는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 순모임 소그룹에 제자 훈련이 그런 소그룹의 변화되는 거기에 내년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특히 다음 세대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청소년 아카데미가 시작이 됐고 유럽의 청소년들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앞에 엘리트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 김재현 교수가 이 세상 교육이 자꾸 성경적이고 또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딸 둘을 다 자퇴시키고 그 홈스쿨링을 하게 했죠. 굉장히 결기가 대단하죠. 큰애가 그래서 이번에 수능을 봤고요. 둘째는 고1인데 여자아이인데 자퇴를 시켰죠. 그리고 공부를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퇴를 시킬 필요는 없고요. 그러나 교회에서 그들의 신앙과 중심과 세계관과 가치관을 잘 세워야 하겠다. 세상적으로도 무너지지 않아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가치관과 그 신앙의 중심도 무너지면 안 되겠다. 주님께서 인자야 이 일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을 사역의 주력으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소비적인 세대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하겠다 생각합니다. 디아스포라를 우리가 섬기는 일들 이번에 목회자 제자훈련 세미나를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또 바라보고 있고 어느샌가 어느 정도 의지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묵상집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묵상집을 온라인 출판으로 해서 할 수는 없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확산될 텐데 저희가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활자를 포기하게 될 경우에 이게 어떻게 바뀔까? 그래서 그건 아직 결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또 여러 가지 자잘한 많은 요청들이 있고 또 저희가 300교회를 섬긴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면서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어느 교회가 너무 어려운데 이것을 알고 있냐고 저에게 책망하듯이 얘기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왜 나한테 그러세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 그렇게 기대를 받고 있구나. 물론 제가 성도들에게 얘기를 한다면 성도들이 우리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목사님도 뭐 앞서가시는 거예요. 저는 앞서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부담스럽고 두려워하고 그럼 우리 집 팔아야 되나요? 우리 실제로는 그런 만큼 능력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뭘 하겠다고 허장성세를 부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적인 어떤 바람이 불어서 우리 공동체가 어려워지거나 뭐 와해되거나 심지어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어나 외치라 요나에게 얘기하니까 주님의 구속사와 주님의 팔이 짧지 않으심을 믿고 주님의 생각이 부족하지 않으심을 믿고 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요나는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겪어냅니다.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의 불신앙과 아, 내 힘으로는 안 돼 스스로 비관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크신 권능에 대해서 의심했던 그 모습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편에 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나가 어떻게 되었단 말이냐. 우리는 이 사실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8장에서 과연 어떻게 됐을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 점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지 사도행전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고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아요.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베드로는 사라져버립니다. 야고보는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 마띠아를 추가로 뽑고 사도행전 2장에서 불같은 성령을 받고 뿔뿔이 흩어져 가서 그들이 어디로 다 갔는지를 다 보도해 주지 않습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갔다고 합니다. 바돌로매는 스페인에서 순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극적으로 묘사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아젠다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얘기해 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햇살을 받을 때까지 주님의 기뻐하심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 말씀은 위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머지를 조성해 놓으시고 우리로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디아스포라에서 복음의 빛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를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려운데요, 여기서 언제까지 어떻게 이 질문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는 언제까지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영광된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의 길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조달하고 공급하고 너와 함께 내가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수르는 결국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하는 그런 제국과 세상의 민족과 환경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곡과 마곡의 마지막 전투까지 그 일들은 계속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묻지 않고 주님과 동행합니다. 구약성경 그리고 암울했던 시절,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암울했던 시절, 그리고 나라가 망해가는 북왕국의 그 시절에 하나님은 훨씬 더 훌륭한 선지자를 많이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는 훨씬 그때에 더 많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보다 이스라엘에 뛰어난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또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때문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왜냐하면 그가 자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아수르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다시 돌이키는 사실에 대해서 아마 그런 비관했던 것 같고 또 그 사실이 너무나 불가능한 과제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자신의 역량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 떨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도 됩니다. 그래서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도피하는 배를 만났고 하나님께서 큰 바람과 폭풍을 내려서 그의 길을 막으셨지요. 요나는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선장의 눈에도 띄었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당첨이 되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마지막으로 자기의 신상 털고 그리고 커밍아웃하고 그리고 장렬하게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멋진 고백이죠. 뒤늦었지만 멋진 고백입니다. 저는 이 요나의 고백을 사랑합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그가 주님의 마음에 순종함을 드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히브리 사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손에 그의 주권에 우리가 순종하고 기쁨으로 우리의 돛담배 같은 인생을 맡겨서 흔들흔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나가시고 디아스포라의 복음 이야기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한마음교회와 저희의 이야기는 작지 않습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작지 않아요. 어제도 또 새로운 제자반이 많이 이제 조성이 되고 숫자가 많아지고 그들이 또 주일 말씀, 또 큐티 말씀 열심히 나누는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서 요즘은 그 공감의 작은 이모티콘들을 달 수 있잖아요. 이모티콘들을 하나씩 찍으면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나눔들을 보면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님 기뻐하시죠. 그래가지고 세상 현재 바뀌는 아니요 그건 우리는 그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꽃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리고 싹이 터져나가고 그리고 이삭이 패는 그 사실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사람을 세우겠습니다. 우리는 비관적인 기질이어서 우리가 아니라 제가 그렇습니다. 뭐가 좀 안 되거나 그럴 때에 우울해지고 비관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요나의 기질이 있고요. 엘리야 신드롬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기뻐하게 하십니다. 감사하게 하십니다. 하늘과 땅은 기뻐하여라. 우리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서 외치십시다. 주님 앞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고 주님의 교회가 열매를 맺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우리가 외치십시다. 선포할 때에 주님은 니느웨의 마음을 꺾으시고 아수르를 주님께서는 붙잡아 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십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요나의 이야기가 주님의 이야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또 하나의 모형이 되는 복된 주님과의 동행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